당연히 제 자신이겠죠? 그게 좀 어색했었어요.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고 그리고 빨리 바꾸고 싶어요. 당장. 나 너무 궁금해 리사 씨. 네. 사실 네 분이 다 아이콘으로 있잖아요. 프로필 누구 걸로 바꿀 거예요? 당연히 제 자신이겠죠. 그렇죠. 네, 저일 것 같아요. 헷갈리면 안 되니까. 아, 네. 그렇죠. 솔직하게 처음에 좀 어색했었어요.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일상을 찍은 게. 근데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뭔가 카메라 있는 자체도 약간 까먹고 우리 막 서로 막 장난도 치면서 되게 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. 그 캐롤라인 그 서감독께서.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 리얼리티 콘텐츠 촬영 같은 거는 많이 했긴 했는데 이 다큐는 처음이긴 한데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다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곧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다들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.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같이 모여서 그 우리 멤버 서로 그 아기 때 영상을 봤는데 그 로제 거를 제일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빨리 나 아기 때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다 기억에 남지만 특히 로제. 네. 앞에 멤버분들 다 얘기해가지고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. 아, 네. 내일 공개된 Light of the Sky, Blackpink의 다큐멘터리를 나오니까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의 아바타 이렇게 골라서 프로필 좋겠어요. 네. 잘 부탁드릴게요. 잠깐만요.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멤버분들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리사 씨가 마지막에 그러면서 프로필에 리사 씨가 많이 선택이 되겠는데요. 와우. 자, 그리고 또 한 번.